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9년식 준중형 SUV 차량이지만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내구성, 가성비, 정말 많은 옵션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차량인데요. 바로 쉐보레사의 이코녹스 1.6 디젤 EWD LT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준비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소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연식도 좋은 2019년식 차량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쉐보레 이코녹스 차량인데요. 2019년식 준중형 SUV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259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쉐보레 이코녹스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이코녹스 1.6 디젤 EWD LT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2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펜다 교환과 트렁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좋아하고 멋스러움의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삼각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게지우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중형 SUV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삼각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이코녹스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식 좋고, 크기 좋고, 내구성 좋고, 가성비 좋고, 옵션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 감안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글자 없으며 실주행 거리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펜에는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감지기 버튼, 핸들 열선 버튼과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 페이셜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 버튼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잔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중형 SUV 차량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트 쪽에 송풍구 옵션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완벽히 들어간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보레 이코노스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이코녹스 1.6 디젤 EWD LT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2월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교환과 트렁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연식 좋고 가성비 좋고 내구성 좋고 옵션 좋고 정말 뭐 하나 빠진 거 하나 없는 가성비 끝판왕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쉐보레 이코녹스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연식까지 좋은 2019년식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25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자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